싱싱한 회 한 점에 소주 한 잔이 생각나는 태블릿. 다양한 생선 중에서도 맑고 담백한 식감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녀석. 바로 보동통하게 살이 오른 넙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일단은 양이 많고 고기가 담백합니다. 고소한 감칠맛 덕분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화로횟감으로 선정된 넙치. 한때는 귀한 생선하면 빠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철 가리지 않고 만날 수 있어 더없이 친근한 생선으로 거듭났는데요. 뛰어난 식감을 자랑하며 대한민국 대표 횟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나 할 거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뭐 회 하면은 우선 강어가 제일 먼저죠. 살이 꽉 차서 씹는 맛이 좋은 데다 가격까지 저렴해 많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거죠. 비리지 않고 깨끗하고 담백하죠. 간단한 이제 치킨값 정도로 해서 강어 쉽게 구울 수 있어서 자주 먹었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길어올린 싱싱한 자연산은 물론 성장 속도가 빨라 양식어종으로 사랑받으며 육지까지 점령한 넙치. 변함없는 국민횟감 1순위 넙치를 만나러 갑니다. 청정해역을 품은 완도답게 이곳에 오면 정말 바다의 싱싱함을 품은 것들이 모두 다 여기 완도입니다 라고 손짓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반가움이 있네요. 그렇죠? 이곳에 오면은 그날그날 잡은 이렇게 싱싱한 수산물들도 한눈에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싱싱함을 바로바로 횟감으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도에 오면 제 입이 너무너무 호강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싱싱함을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게 그거 아니에요. 넙치. 우리가 사실 광어라는 이름이 빠르긴 해. 그죠? 예. 이게 다 광어 아니에요? 예, 자연산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자연산이에요? 이게 자연산이에요. 아, 이 친구가 자연산이에요. 와, 크다. 그리고 얘는? 얘는 도다리. 자연산. 아, 그 눈 위치만 다르다는 도다리. 예. 그리고 제가 광어예요? 얘가 양식광어예요. 아, 아니, 근데, 어머니, 예, 예. 얼핏 봐갖고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씩 들어갖고, 아, 비교를 한번 해볼까봐. 도다리하고 어머니 뒤에 가고 있잖아요. 도다리와 넙치는 마주봤을 때 눈의 위치로 구분하는데요. 좌광 우도라고 해서 눈이 오른쪽에 몰려있으면 도다리, 반대로 왼쪽에 몰려있으면 넙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횟감 하는데 광어는 회 아니면 맛은 없나요? 아니요. 미역국도 끼리 먹고. 미역국도? 네. 애기들 이유식도 많이 해요. 아, 비린내가 별로 없으니까? 네. 애기 이유식도 요즘에 살이 하야 돼갖고 애기들 이유식도 많이 해요. 아, 이유식으로도 오히려 네, 그렇게 네,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와, 정말 이 1등 횟감이 1년 내내 만날 수 있는 것도 예쁜데 자연산도 지금 제철이니까 네, 영양도 만점이요. 네. 맛도 만점인 우리 넙치 네, 광어 많이 듬뿍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금강과 바다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한 충남 서천은 깨끗한 갯벌과 8개의 포구를 품고 있어 계절마다 다양한 수산물이 넘쳐나는데요. 특히 4월부터 6월까지 흰살 생선의 대명사 넙치 덕분에 이곳은 한바탕 잔치가 벌어집니다. 전국 넙치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며 국내 최대 자연산 넙치의 항구인 충남 서천.
원래 서천 앞바다가 강어 도미, 자연산 강어 도미가 제일 많이 잡힙니다. 그러고 육질도 질기고 조류가 가만찬 조류가 좀 크기 때문에 아마도 육질도 좋고 고기도 단단하지요. 맛이 참 얼등하게 좋습니다. 서천 앞바다의 터줏대감 넙치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횟감답게 쫀득한 맛이 일품인데요. 농어나 우럭은 뱃살이라고 뱃살이 맛있잖아요. 쫄깃쫄깃하고. 근데 강어 같은 경우는 날갯살이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자연산 같은 경우는 더 고소하고 더 육질이 더 부드러우면서 더 쫄깃쫄깃합니다. 맛있어요. 이것은 진짜. 맛은 물론 영양도 만점인 넙치. 아이들의 발육에 필요한 라이신이 많아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고 소화가 잘 돼 노인들에게도 좋은 식품이죠. 특히 산란기를 앞둔 서천의 넙치는 그 영양이 최고에 달하는데요. 서천 앞바다에서는 이제 이 청정해역 지역이다 보니까 이 뻘이 살아있고 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그 신선도가 최고라고 할 수 있죠. 그 정도로 영양가가 최고고. 또한 대표적인 고단백 저지방 생선이라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넙치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은 높고 지방 함량은 낮기 때문에 맛이 담백합니다. 또 콜라겐 함량이 높아가지고 맛이 쫀득거리죠. 그래서 사랑받는 국민 대표적인 횟감 생선이고요. 새벽 4시 서천 마량포구는 바다로 나갈 채비를 서두르는 배들로 구리아성을 이룹니다. 바로 넙치를 잡기 위해서인데요. 한 마을에서 넙치잡이에 나선 배만 총 30여 척이 될 정도로 전국 최고의 넙치 주산지인 서천군. 주로 이곳에선 강망이라 불리는 그물을 설치해 녀석들을 잡습니다. 한가운데 중심 그물이 있고 물고기를 유도하는 그물과 포획하는 자망이 늘어져 있는 방식이죠. 그물을 끌어올리자 힘 좋은 넙치들이 몸을 펄럭이며 올라오는데요. 힘도 힘이지만 크기까지 상당합니다. 남쪽 바다에서 겨울을 보내고 4월부터 6월까지 산란을 위해 모래벌이 드넓게 펼쳐진 서천 앞바다로 모여드는 넙치. 특히 서천 앞바다는 갯벌이 잘 발달한 데다 먹이가 풍부해 넙치가 산란하기에 최적의 환경이죠. 주로 이제 먹이가 많은 서해안 쪽에 넙치가 많이 분포하게 되죠. 넙치는 그 먹이가 주로 동물성 플랑크톤이고 조그마한 그런 그 어린 곤충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해안 쪽에 수심이 얕기 때문에 먹이 생물이 많기 때문에 서해안 쪽에 많이 올라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하루 평균 5톤 이상의 넙치가 올라올 정도로 전국 최고의 넙치 주산지인 충남 서천군. 지난 1986년부터 선암해안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치어 방류 사업을 펼친 덕분에 자연산 어획량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많게는 300만 마리에서 500만 마리까지 6cm 크기의 어린 치어를 방류해 매년 건강한 넙치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이 넙치가 이 정도 방류가 된다면은 서해안의 전 연안에 분포를 해가지고 그 어업뿐만 아니라 일반 그 낚시객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다가 아닌 육상에서 넙치를 길러내고 있는 전남 완도군. 전통적으로 김, 미역, 굴 등 해조류와 폐류에 의존하던 국내 양식어업은 1990년대 이후 어류 양식어업으로 확대됐습니다. 넙치 역시 잡는 어종에서 기르는 어종으로 전환하며 가장 대중적인 생선으로 변신했습니다. 넙치 양식에 뛰어든 지 올해로 20년이 되는 넙치 아빠 허붕이 씨. 많다 형이야. 한 서너 마리 덜 잡아. 그래야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돼. 오늘은 특별히 오랜만에 출하 작업이 있는 날이다 보니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는데요. 오늘 이거 이 1,500개 하고 저거 750개 지금 500개 뜨고 그 정도입니다. 성장 속도가 빨라 2년 정도 키우면 튼실한 성어로 자라는 넙치. 2년 정도 키워요. 2년 정도 키로 한 500 정도 나갑니다. 자연 상태에선 2, 3년 정도 자라야 성어가 되지만 양식 기술은 그 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켰는데요. 정성 들여 키운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선별을 그래도 1차 선별을 하는데도 여러 사람 손으로 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안 나올 때도 있고 또 안 좋은 고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신경을 많이 써야 돼. 싱싱한 활어 상태를 유지하며 서울, 통영, 부산 등 전국 각지로 출하되는 넙치. 특히 완도에서 생산된 넙치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육질이 좋아서. 이 바다가 완도는 이 물 성분이요, 미네랄이든지 이 뻘 자체가 좋기 때문에요, 육질이 좋아요. 완도지. 적당한 수온과 맥반석으로 이루어진 안방까지 넙치 양식의 최적의 조건을 간직한 완도. 거기에 넙치 양식의 성패는 먹이에 달렸다 할 만큼 건강한 먹이 역시 중요합니다. 이제 뭐 까나리, 땅치, 풀치, 고등어, 뭐 청어,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먹여요. 그때그때 이제 바다에서 철마다 어종이 다르기 때문에. 바다 위에서 가득 키우는 게 아닌 육상 수조식으로 길러내는 넙치. 육상 양식은 넙치의 습성에 맞춰 수온과 염분을 조절할 수 있는 데다 바닥 생활을 하는 녀석들에게 가장 적합한 양식법인데요. 그러다 보니 그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물 관리. 물을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넙치의 맛이 좌우되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참 어린 자식 기르듯이 길러야 돼요. 이 생물이란 것은 육지에서 기르는 동물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육안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 생물은 물 속에 있는 것은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엄청난 폐사가 있고 그래요. 연중 먹이 주랴 물 관리하랴 몸은 고되지만
땀 흘려 일한 만큼 보답해주는 넙치농사. 마치 자식 키우듯 길러낸 덕분일까요? 뽀얗고 투명한 빛깔과 탱탱한 육질이 유달리 싱싱해 보입니다. 방어가 다 똑같으면서도 또 우리들이 키우는 과정에서도 사람하고 마찬가지로 틀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색깔이 또 어두워도 맛있는 부분이 있고 황금색만 띄워도 또 맛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듯이 저희가 이제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거는 좋은 거를 먹고 또 좋은 거를 주기도 하는데 그래야 또 직접 먹어봐야 맛을 알잖아요. 오늘은 무사히 출하를 마친 기념으로 함께 넙치 농사를 짓는 이웃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한 허궁 씨 부부. 촉촉한 속살에 짭조름한 양념이 스며든 넙치 찜부터 미역을 듬뿍 넣고 끓인 시원한 미역국에 부드러운 넙치 구이까지 직접 키운 넙치에 안주인의 솜씨를 더해 한상 푸짐하게 차려냈습니다. 아, 참 맛있겠다. 미역국. 미역국 시원하겠네요. 섬에선 육고기보다 구하기 쉽고 크기도 커 나눠먹기도 좋으니 정을 담아 함께할 수 있는 음식으로 이 넙치만한 녀석도 없다는데요. 허궁이 씨는 음식뿐 아니라 20여 년 넙치 농사의 노하우도 이웃들과 함께 나눕니다. 하신 분 또 친분도 있어서 좀 모르는 부분이나 그런 옛날에 키웠던 노하우 어병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자주 와서 물어보고 또 직접 우리 현장에 와서 또 이런 모두가 좀 살펴주고 그럽니다. 다음날 아침 어김없이 넙치의 먹이를 챙기는 작업으로 양식장의 하루는 바쁘게 시작됩니다. 우와, 아니 사장님, 예. 지금 넙치 먹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죠, 예. 이야, 이거 올라오는 게 정말 장관이네요. 지금 이게 맛이 있어서 애들이 막 좋아하는 게 눈앞에 보이는데 아버님 정 드시겠어요? 아, 정들죠. 아버님 자녀분들도 이렇게 일일이 밥 안 드셔보셨잖아요. 사실 우리 애들이 보면 쌤내겠는데요? 아빠 영 많이 할 거예요. 그죠? 예, 예. 아버님 자녀 새끼 다 챙겨 드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넙치는? 아주 이만한 취업 때부터 이렇게 판매할 때까지 다 관리하죠. 하루도 안 빠지고. 예, 예. 야, 참 자녀분들 서운하시겠습니다. 그 애정으로 크고 있는 우리 넙치들 저도 한번 먹이 한번 줘봤으면 좋겠는데. 네, 줘보세요. 제가 저도 안 먹거나 뭐 이런 걸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여기도 한번 줘보십시오. 예. 아, 이렇게. 야,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이따. 이야. 내가 준 것도 많이 먹어라. 아, 이쁜 사람이 좋아서. 와, 어떻게 이렇게 이상해. 너무 이상해. 무서운 게 아니고요. 털 밑에서 강아지가 끄덕끄덕 먹이래. 묘하다 기분. 어머니 이렇게 한 번씩 네. 물을 빼서 청소도 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쾌적하게. 네. 아, 이야, 땄다. 옳죠. 아싸, 잘 생겼죠? 어머니 얘 몇 개월이에요? 이거요? 어. 지금 2년 됐어요. 2년. 2년? 네. 이제 완전히 다 컸네요. 네. 다 키운 자식이에요. 와, 예쁘죠? 얘가 넙치예요. 보세요, 넙치. 진짜 예쁘게 생겼죠? 와, 사실 우리가 잘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이 넙치를 즐길 수 있게 된 거는 양식 덕분인데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귀하다면 귀한 고급 횟감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이 양식 어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국민의 횟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 넙치 양식의 본 고장인 제주에서는요, 전국 양식의 그 넙치 생산량의 60%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 넙치를 더 건강하고 맛있게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네, 예쁘죠? 아, 가슴이 오구. 오염되지 않은 청정해역을 품고 있는 한반도 최남단 제주도. 전국 양식 넙치의 약 63% 정도, 연간 2만 3천여 톤이 생산되는 지역답게 제주도에선 시장이며 식당이며 어디서든 쉽게 넙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자란 넙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약 5개월에서 8개월 정도 성장 속도가 빠른데요. 바로 그 비결은 수온에 있습니다. 남해안보다 수온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를테면 넙치는 저수온에 강하고 고수온에 약한데 여름철 고수온을 견딜 수 있는 그 기간, 즉 적정 성장 기간이 상당히 길어야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남 완도 지역보다는 상당히 그 성장 조건이 좋은 그런 기간이 깁니다. 겨울철 최저 수온이 12도씨 이상, 최고 수온은 28도씨 이하가 유지돼 연중 양식이 가능한 제주도. 거기에 풍부한 지하해수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동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400여 곳의 넙치 양식장이 밀집돼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그 타지역이 없는 그 보물 같은 존재가 하나 있는 게 지하 해수입니다. 이 지하에서는 연중 18도씨가 되는 그 지하에서 해수가 올라가고 나오게 됩니다. 이 해수로 인해서 연중 광어를 생산을 하고 소비자들이 공급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게 되죠. 천혜의 자연환경을 터전으로 작년부터 새롭게 넙치 농사에 나선 김상욱 씨. 그는 건강한 넙치를 키워내기 위해 사료에 다양한 영양식을 첨가해 양식 넙치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매실 첨가하고 비타민, 온갖 영양제를 다 집어넣고 사실 제 그 통돌에 돌려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먹어도 정말 사람도 이렇게 잘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먹어도 관계 없어요. 이거 굉장히 맛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상당한 제주의 양식 넙치. 특히 우리나라 활넙치의 대부분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인 경우에는 약 한 4,500만 물 정도 수출을 했고요. 이거는 전국 수출 금액의 95% 정도가 되는 그 수출량입니다. 일본이 가장 큰 시장이고요. 미국 시장, 그다 동남아, 대만, 그 두바이까지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10개국 정도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양식 넙치 중에서도 독특한 방식으로 키워지는 넙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제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모살 넙치가 바로 그것인데요. 모살은 모래의 제주 방언으로, 넙치가 원래 모래바닥에서 서식하는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 시작하게 된 양식법인데요. 보기에도 참 독특한 아이디어입니다. 바로 파는 모습이 어느 양식장보다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모래 쪽에서 고를 나니까 조금 일반 양식장보다는 힘들어요, 작업하는 게. 수조 바닥에 30cm의 모래를 깔고 지하 해수만을 사용하여 키우는 모살 넙치는 일반 양식 넙치와는 때깔부터 다른데요.
바다의 카멜레온답게 모래 무늬를 그대로 빼닮은 모습입니다. 일반 자연에서도 모래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원래 자연에서는 노란색이 아니고 이 색이죠, 이거. 이 모래 색깔. 근데 지금 이거 자연산하고 똑같은 색깔이 나와요. 모살 럽치를 키워내는 첫 번째 비결이 모래라면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물입니다. 여기 온도가 이거 0.5도 편차가 있어요. 원래 들어간 물은 17도 5분이에요. 여기, 여기 들어가는 물 17도 5분이고 나가는 거는 16도 4분. 이게 여름에는 수온이 많이 올라가요. 바닷물 아닙니다. 이건 용암의 해수만 쓰고 있어요. 바닷물을 놓으면 수온이 30도 이상 올라가서 거기에 못 살아요. 일본에서 그래서 실패했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제주도는 용암 해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름에도 21도 이상 잘 안 올라갑니다. 그 여기 제주도에서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8년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록해둔 사육일지가 모살 럽치를 만들어낸 최고의 비결인데요. 지금은 네.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럽치를 키워내고 있지만 초기에는 폐사를 비롯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강동훈 씨. 그가 기존의 방법을 과감히 버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어려운 길을 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꾸 소비자들이 뭐 약품을 항생제를 거기에 쓴다 뭐 한다 해갖고 소비자들이 어떤 그 좋은 물건을 자꾸 찾는데 이제는 웰빙 시대라 뭐 농산물도 유기농하고 유기농이 훨씬 값 잘 받고 잘 팔리지 않습니까? 없어서 이제 그런 데에서 우리 양식도 어떤 유기농처럼 자연 친환경적인 어떤 양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차광막을 치지 않아 햇볕을 고스란히 받고 자란 모살 럽치는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등과 배의 색이 다른 것이 특징인데요. 16도에서 20도 사이의 수온을 유지시켜주는 용암 해수 덕에 쫄깃하고 차진 맛이 뛰어납니다. 생선 회라기보단 떡에 가까운 식감과 씹을수록 우러나는 단맛이 일품이죠. 모살 럽치는 일반 양식 럽치에 비해 성장 속도가 한 달 이상 늦는 데다 많은 양을 키우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자연산에 버금가는 건강함과 탁월한 맛 덕분에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고기가 잘 커지면 그 기분이 좋고 밥 잘 먹을 때 내도 밥맛이 더 좋아요. 또 이런 재미가 있으니까 또 키우는 거 아닙니까? 정직함을 무기로 수년간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탄생한 모살 럽치. 제주를 넘어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오를 날이 머지않은 것 같죠? 제주에는 럽치 양식장이 많은 만큼 어디서나 쉽게 럽치를 맛볼 수 있는데요. 6년째 럽치 전문점을 운영 중인 장기환 씨는 출근하자마자 날카로운 눈으로 수족관을 살핍니다. 내일 아침에 오시면 광어부터 확인하시나 봐요. 그렇죠. 뭐
간밤에 뭐 회사 나온 게 있나 없나도 봐야 되고 고기가 뭐 뒤집혀져 있으면 뒤집어줘야 되고 항상 아침에 이거 먼저 봅니다. 고기 먼저. 식당에서 사용하는 넙치 역시 직접 양식장을 찾아 공수해올 정도로 열성적인데요. 보시겠지만은 위에가 약간 노릇노릇하지 않습니까? 뒤쪽으로 보면 구춘하여야 합니다. 이게 저희 집 강을 아주 상품 강을 하는 겁니다. 까다롭게 골라온 넙치는 바로 식탁에 올리지 않고 하루 동안 수족관에 보관해둡니다. 그래도 스트레스를 안 받은 상태거든요. 네. 스트레스를 안 받은 상태에서 이게 한 가지 나와요. 지금 이거는 바로 크기 때문에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네. 색깔을 변화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데다 구입부터 보관까지 세심한 과정을 거친 넙치는 무려 101가지의 요리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넙치 스테이크가 최고 인기 메뉴죠. 다른 육류하고 틀려서 약간 저지방에 단백질이 세고 또 풍부한 비타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일반 스테이크하고는 전혀 다르고 이 다이어트하는 여성분들한테는 최고입니다. 특히 넙치는 회로 먹을 때와 익혀 먹을 때 상당히 다른 식감을 내는데요. 부드럽고 고소한 넙치를 맛보고 싶다면 스테이크가 제격입니다. 생선은 아주 튀겨도 부드럽고 익혀도 부드러워요. 그래서 생선은 다지지 않아도 그래서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광어요리라고 봅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회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의 간식이나 한 끼 식사로도 안성맞춤이겠죠? 식당 한 켠에선 장기현 씨가 큼직한 넙치 한 마리를 손질합니다. 이렇게 잘 손질된 넙치는 물기를 빼서 하루 정도 숙성 과정이 필요한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감칠맛을 더하는 성분이 더해져 더 깊은 맛을 내기 때문이죠. 이렇게 풀을 뜨고 난 다음에 뭐 초밥, 회, 생선가스라든가 뭐 탕수화라든가 다 이렇게 해서 이걸로 만듭니다. 넙치의 다양한 부위 중에서도 최고는 지느러미 살. 이게 광어의 핵심 지느러미 살. 납작한 몸을 잘 움직이기 위해 근육이 발달돼 있어 씹히는 촉감이 쫄깃하고 콜라겐이 풍부해 맛도 일품입니다. 회와 초밥, 스테이크 등 여러 음식의 재료로 사용되는 넙치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는 생선. 특히 궁합이 맞는 음식을 함께 곁들이면 건강도 배가 됩니다. 넙치와 아욱이 만나면 서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주고 미역과의 만남은 원기회복에 좋다는데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넙치 스테이크가 완성되고 이번엔 좀처럼 보기 힘든 음식을 만들어주신다고 합니다. 다른 집에서는 하는 음식이 아닌데 저희 집에서만 하는 음식입니다. 어찜이라고 나중에 완성되면 한번 보십시오. 먼저 계피 등 갖은 한약재를 넣어 육수를 만들고 잘 손질된 넙치에 전분을 묻혀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내는데요. 다른 생선보다 비린내가 적고 육질이 단단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무궁무진. 덕분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인기 만점인 생선이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안 되는 게 없어요. 뭐 하다못해 샐러드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뭐 다 이렇게 살짝 익혀서 이렇게 얹어 먹을 수도 있고 샤브샤브 할 수 있고 안 되는 게 없어요. 하얀 생선이라고 안 되는 게 없어요. 정말. 바삭하게 튀겨낸 넙치살을 육수에 졸여내면 이 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어찜이 완성되는데요. 어때요?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질 것 같죠? 드디어 넙치를 이용해 만든 음식이 한상 가득 차려졌는데요. 건강과 맛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식재료인 만큼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꼭 하라라 해가지고 뭐 회초밥 또 그런 것보다도 뭐 익힌 음식, 튀긴 음식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이제 많이 개발해야 되고 또 음식 문화 자체도 이제 많이 또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전 세계 양식 분야 중 넙치 양식 1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비록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늦게 출발하긴 했지만 양식 기술이나 생산량에선 어느 것 하나 뒤지지 않는데요. 특히 지난 2004년부터 거제 육종센터에선 약 6년간의 연구 끝에 기존의 양식 넙치보다 성장 속도도 빠르고 질병에도 강한 킹 넙치를 개발했습니다. 제작진은 동일한 조건에서 일반 넙치와 킹 넙치를 키웠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측정해 보기로 했는데요. 저희도 2010년도에 생산해가지고 그 개체 식별을 해가지고 일반 넙치랑 육종 넙치랑 같이 동일한 환경에서 지금 42개월 정도 키운 겁니다. 먼저 일반 넙치부터 확인한 결과 42개월 동안 키운 일반 넙치의 무게는 5kg. 총 길이 76cm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에 반해 킹 넙치는 얼핏 보기에도 크기가 엄청난데요. 무게가 무려 9kg 가까이 나가고 길이도 85cm. 일반 넙치와 비교해 30% 이상 빠른 성장 속도를 보였습니다. 거제 육종연구센터에서는 지속적인 인공수정을 통해 더 좋은 품질의 킹 넙치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손 잘 잡아라. 맛은 뛰어나면서 성장 속도는 빠르고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과 같은 질병에도 강해 양식 어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킹넙치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상품 사이즈 되는 기간이 7, 8개월에서 빠르게는 10개월이면 1kg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이제 1kg를 만들기 때문에 회전율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단가도 줄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병에 강하기 때문에 뭐 민간에서 항생제를 쓴다든지 항생제 양을 줄일 수 있고 항생제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식품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소비자가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넙치들을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수산물 수출의 주요 품목인 넙치. 최근엔 싱싱한 활어 상태로
해외까지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수동면이라 하는 것은 그 생체 리듬을 이용을 해가지고 겨울 잠을 자듯이 동물들이 그 생체 리듬을 이용을 해서 일정 수온 이하에서는 넙치가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 활동을 멈추고 있는 상태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포장을 해서 물 없이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그런 기술을 말을 하는 겁니다. 무수동면 기술 덕분에 수출 물류비는 줄고 폐사율도 3에서 5% 수준으로 낮춰졌는데요. 덕분에 국내 시장의 수요에만 의존하던 양식 어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온몸 가득 싱싱함을 품고 우리 밥상을 풍성하게 해주고 몸과 마음의 활력을 전해주는 넙치. 뛰어난 맛과 풍부한 영양을 고루 간직한 건강한 넙치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해봅니다.